Hey everyone, 皆さんこんにちは。오늘은무슨얘기하려고켰냐면요내가사람들을몇살부터몇살까지이제대상자내가가르쳐온대상자들을좀말해보려고해요지금주일학교초등부초등학교2학년을데리고있거든요우리반에한6명있어걔네들은처음이야몸을흔들어그리고선생에대한역습반대말대답을해뭐그게특징이야아무리혼내도안되고그래서그냥놀아주기로했어요그리고중학교는동아리자유학기제반가워서뭐이런거다녔었고요고등학교에는근무를했었죠여고생가르쳤어요한10년그리고주일학교교사고등부한10년이상있었고요그리고아줌마들엄마들성인교육물론아저씨도오셔젊은사람아가씨도없고최고84세까지이제미나를가르쳤어요근데청소년교육과성인교육이어떻게다른지아세요청소년교육교사를한다는것그게어떤메리트가있냐면남의인생에개입할수있어남의인생에개입할수있는유일한직업몇가지가교사래요그중에하나가어떻게개입하냐면진로지도를할수있어넌이런걸잘하니까이런걸해보자뭐이런전공을택해서갈수있다이런얘기를할수있잖아진로지도진짜많이했고요애들특수뭐예능계통이런아이들이굉장히저를좋아했어요그래서그아이들진로지도한적도있고한번은교회에서예쁘게생긴남자애가왔어요새는카톡프사를열어보면그아이의성향을알수있잖아홍대앞에무슨공연을한것같더라고그래서너비보이이런거하니그랬더니네좀해요근데선생님걱정이있어요그래서뭐말해봐그랬더니선생님저사진학과가고싶은데엄마아버지가못가게해요그래왜그래그래서너사진찍은거있으면좀갖고와봐그랬더니그다음주에이만큼들고왔는데무슨풀밭에들꽃을찍었어근데뭘어떻게찍었는지지금생각하면특수리엔젤썼는지인화한사진을이만큼가져왔는데47사이즈가그게그림같은거야세잔은모네의그림같은풀밭같은정원을찍어온거야서야정말이쁘다하나하나너무너무이쁘다그랬어중대사진학과밖에내가있는걸몰라요사진학과에가려면어떻게될까그랬더니학원이뭐200만원한대한10년전에그래서어떡하지근데얘가그렇게못사는애는아니었어그래서내가그때무슨얘기를했냐면엄마한테가서군대를가는데군대에사진병이있다고그래사진병은사진만찍어좀힘들긴하겠지만휴가도자주나오고그게좀수월하다고하더라내가들었어가나이를봤거든내친구아들그래서그얘기를했더니그다음주에애가그냥교회를펄펄뛰어날라서온거야왜그러니그랬더니엄마가요그사진병얘기했더니사진학과가라그랬어요그래가지고그다음에그래서걔가중대사진학과에붙었어나도놀랍지내가그냥지나가는소리로뭐아는게그밖에없으니까얘기를했는데이렇게이렇게툭툭툭툭풀릴때아내가정말좋은일을한건가싶어졸업했지군대도갔다왔어직장다닌데뭐그런저런일을많이했어요근데이제성인교육은그런게잘안되죠내가미나강사로꺼준사람이지금몇명되고요가르치는사람도있고센터강사준비하는분들물론계셔요시간이필요하고요자기가자기껍질을좀깨고나와야돼뭐옛날에책뭐좁은문으로들어가기를힘써라알껍질을깨거나이거100날들어도못알아들어준비물가져오기힘들어하고이거가져오세요내가이제좋게말하지성인한테는애들은야단칠수있지만어른한테는야단쳐봐덤벼요다음주에뭐어떤어떤거준비물가져오세요그러면안갖고와준비물을극복안하고어떻게작업을하나그래서지금뭐성인교육의어떤올바른방향성그것도이제나같이30, 40년한사람들은살짝노하우가있긴한데요사랑하는수밖에없더라고사랑하고이해하고용서하고감싸주고괜찮다고말해주고있는데이제좀작업이잘안되시는분들은안타까워나같이막불도저식으로밀고들어가가지고목표가될때까지그치지않는체질을가진사람은딱두명봤어딱두명봤는데
스스로 내가 그때 굉장히 고마웠어 제자들한테. 수강생한테 너무 고마웠고요. 지금도 감사를 표시하고 늘 연락하고 있죠. 뭐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 같은 사람은 대학교수가 아니잖아. 명예직으로 대학교수가 최고인데 석사하고 박사를 하다 말아서 영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좀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어요. 40대 초반에. 그래서 교수도 못 됐고 지금은 센터나 기관이나 이런 기관단체 돌아다니면서 막 굉장히 뭐 파워가 없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랜덤으로 우리 교수가 나보고 그래. 야, 너가 필드잖아. 너처럼 필드 잘하는 사람이 없니? 그렇지. 필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고 다 물어보러 올 정도인데 앞으로도 이제 잘해야죠. 또 한 가지 얘기할지 내가 늘 주장하는 가끔 하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 핑계를 찾아. 그리고 한 가지 이슈 더 할 거야. 여자와 약한 어린이 동물을 학대하면 안 돼. 그들을 구해낼 줄 아는 힘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경을 정말 보고해야 돼. 나중에 늙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이 말로 썰로 환경운동 하지 않을까? 지금도 벌써 그러고 있잖아. 감자 뭐 껍질로 머리 염색해가지고 나쁘지 않아. 뭐 이러니까 내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펼칠 거예요. 유튜브 좀 더 보니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더라고요. 돈 벌려고 시작은 안 했는데 필요한 게 돈이라네.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우리 시대에는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요. 난 어디 가면 얘기해. 주머니에 뽀스락거리는 게 있으니까 나옵니다. 의료봉사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 월세도 내야 되고 수익도 내야 되고 늙어서 뭐 병원비도 필요해. 이런 치사한 얘기는 안 하지만 수익이 나야 저는 움직입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유튜브도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거예요. 짠이! Bye bye everyone. Bye.